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그룹 특집 공개방송. 오늘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주신 샤이니 다섯 분입니다. 자,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국민은 샤이니입니다.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박선영 아나운서께서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뒤에서 샤이니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한번 알아주세요. 또 한번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 태민 씨. 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죠? 네, 이제. 고등학교.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가장 걱정되는 거? 일단 이제 좀 더 이제 학업을 열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렇죠.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2학년 돼서는 기쁩니다. 네. 아. 그럼 올해 2학년 목표 등수는 몇 등인가요? 목표 등수. 이번 학기에 다음에서 몇 등까지 해보겠다. 완전분들 앞에 한번 약속하는 건가요, 이 자리에서? 저는 약속 같은 건 안 하고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죠. 우리 민호 씨. 예. 집이 인천이라면서요? 예, 저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인천 출신 연예인 중에 황신희 씨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샤이니 민호 씨고요. 그리고 인천에는 두 가지 명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두 가지요? 하나가 네. 인천대교. 아, 예, 인천대교. 하나는 민호 씨라고 하는데요. 예, 예, 예. 민호, 민호 씨가 퍼뜨린 건가요? 네. 민호 씨가 퍼뜨린 거예요. 아, 거짓이었구나. 거짓이었군요. 아쉽네요. 아. 그렇다면은, 우리 민호 씨가 인천 자랑을 좀 해주세요. 아, 일단 인천에는 정말 잘생기신 분도 많고, 이렇게 예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에 송도 네. 신도시가 생겼어요. 그렇죠. 네, 제가 신도시에 사는데 신도시에 이제 대학교도 많고 놀곳도 많고 좋은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와, 정말 인천이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도 신도시 선생님께 듣고 우리 키씨가 웨이브를 한번 보여주세요. 웨이브 인천에 왔을 때 그 느낌 웨이브를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인천! 좋아! 갑자기 불똥이 이렇게 우리 형이 개인기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 좋다는 생겼어요. 추석이나 설 때 둘리 남아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둘리입니다. 둘리. 둘리에 나오는 가시고기. 왜 얼음 밥상 탐험 이런.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가시고기. 네. 드시면 아실 거. 자 시작. 싫어 싫어. 종현 씨가 한번 가죠, 계획이. 종현 씨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있을 거 같아요, 종현 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아, 제가 요즘에 하는 코메라는 지금 너무너무 좋아해요. 앞에는. 아, 네. 제가 장안의 화제죠. 모태라는 곡이 나왔잖아요. 모태, 그렇죠. 네, 그 노래 클라이막스 부분. 아,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 문제. 내가 돌아올까봐. 여기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슈퍼주니어 우특 씨가 DJ 하는 거 보면서 아 나도 DJ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DJ를 하시고 네. 저희에게 조금씩 올려주시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냉정하게 이분들이 DJ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네. 음악이 나올 거예요. 자신이 나와서 오프닝을 좀 해주세요. 누가 하고 싶으세요? 아까 민호 군이 한다고. 네. 민호 씨부터. 네. 샤이니의 키스다 라디오. 네, 오늘부터 새롭게 DJ를 맡게 된 샤이니 민호입니다. 아, 원래 이제 은혁이 형과 치기 형이 DJ로 맹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치기 형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은혁이 형은 점점 개그 소재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제가 새롭게 DJ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끝곡, 이제 첫 곡으로. 아, 벌써 끝곡? 네, 케니의 눈한다고 해보 듣겠습니다. 좋은데요? 괜찮나요? 아, 괜찮아요. 네. 제가 보기엔 멘트 은혁 씨보다 훨씬 좋아요. 사실 제가 오기 전에 통화를 했어요. 아, 은혁 씨. 은혁이 형과. 네. 은혁이 형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아, 특이 형은 자기 없으면 안 된대요. 특이 형은 자기 없으면 멘트도 안 살고, 네. 이게 점점 멘트가 저질이 될 거라고 저한테 그랬는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 특이 형이 형 없이 단독 체제에서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좋아하고 있었어요. 네. 은혁이 형이 울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뮤스 굉장히 잘하실 거예요. 다음 어떤 분이 도전해 주실 건가요? 키군. 키군? 아, 그러면 프랜치와 프랜치가 두 명. 아, 토디디로? 네, 좋습니다. 밝기도 얼마큼 하니까. 자, 음악 주시죠. 네, 오늘 3월 2일 샤이니 키. 오늘입니다. 오디오. 여러분들이 보기엔 DJ 누가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알겠어요. 중요한 건 이제 공개 편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그냥 제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샤이니 다섯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벌써 마지막 무대,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네. 오늘 인천 종합 문화예술관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과 또 최고의 관객분들과 함께 했는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가네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관악성 신수 이설과 함께 보다 깨끗한 라디오, 보다 선명하고 가까운 라디오를 만난 89.1 KBS 크루팬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샤이니의 링딩동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박은영. 네, 저는 슈퍼주니어 이티였습니다. 여러분.